반갑습니다. 아웃도어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산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보인데요. 등산화, 트레킹화 관련 구매 가이드 영상을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등산을 한다는 행위에 있어서 등산화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이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를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우선 말씀드릴 점은 국내의 브랜드를 막론하고 아직 완벽한 등산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브랜드든지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들은 등산 동호인들 사이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선택하셔도 여러분들의 고민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득템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국내 3대 등산화로 평가받는 브랜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발 산업이 호황을 누렸는데요. 지금은 인건비 문제로 대부분의 공장을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으로 이전했지만 현재도 부산 경남에 기반을 뒀던 업체들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브랜드는 캠프라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브랜드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캠프라인은 초보부터 매니아층까지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산화부터 등산복, 각종 등산 좌파까지 고르게 생산하는 다른 메이저 업체와 달리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등산화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한국에서 등산 좀 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한 켤레 이상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때문에 국민 등산화랑 별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은 외국과 달리 바위 지형이 많은데요. 2000년에 자체 개발한 리치에트창은 접지력 측면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대체로 발걸이 넓은 한국인 조폐인 맞춰 제작해서 차가움 측면에서도 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S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0년이 지나 단종된 제품까지 AS가 가능한 점도 매니아층 형성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다만 캠프라인은 디자인 측면에서는 다른 유명 브랜드보다 세련미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트렉스타도 부산을 기반으로 1988년에 출발했습니다. 트렉스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세를 지르고 있는 등산화 브랜드인데요. 2015년 기준 세계 아웃도어 신발 판매 순위 14위에 랭크되었으며 자체 개발한 아웃솔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3년엔 미국 보아사와 공동으로 바이어를 장착한 제품을 공동 개발했고 2016년엔 손을 대지 않고 신고 벗을 수 있는 핸드프리 신발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스포츠 아웃도어 박람회에서 황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렉스타는 착화감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약 100억 원을 들여 사람의 맨발 형태를 본단 네스핏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스핏은 한국인 2만 명의 발 모양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평균내서 만든 특허공법입니다. 발의 실제 모습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제작된 라스트와 인솔, 미드솔, 아웃솔을 일체화하는 특허 제조공법을 도입하여 등산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트렉스타도 AS 측면에서 좋은 평가가 많은데요. 접지력 측면에서는 캠프라인보다 조금 열세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캠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한번 구입하고 만족감을 느껴 재구매하는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K2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등산화 1호를 탄생시킨 브랜드입니다. 1972년 한국 특수제야로 설립되어 등산화를 중심으로 종합 아웃도어 브랜드로 확장했습니다. 창립 당시 등산화 제조 기술을 전수받을 곳이 없어 외국산 등산화를 모두 분해하여 분석해보고 장점 위주로 벤치마킹하여 제품 생산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의 5에서 7%를 무조건 연구개발에 투입한다는 사명하에 철저한 품질관리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대중성 있는 등산화와 트레킹화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K2도 착화감과 접지력, 디자인 측면에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신발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발 모양에 맞게 만들어 일체감을 구현하는 굴곡형 라스트를 적용한 3D 핏 기술로 발과 신발의 일체감을 증대시켜 장시간 하이킹에도 피로감이 덜합니다. 아웃솔은 자체 개발한 X그립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엑스그립은 한국형 화가암 지형에 맞게 마찰 저항력을 높인 부틸러버를 정착한 아웃솔입니다. 엑스그립은 접지적 측면에서 캠프라인의 리치 엣지에 비해 조금 밀린다는 평가가 있지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K2는 중등산화 시장에서는 캠프라인에 비해 조금 밀리는 편이지만 경 등산화나 트레킹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브랜드는 아디다스 테렉스 시리즈입니다. 아디다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49년 독일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인데요. 같은 독일 태생으로 약 1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품 타이어사 컨티넨탈의 합성품으로 제작된 아웃솔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접지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위, 흙길, 젖은 노면 등에서 전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단련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또한 미드솔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부스트폼으로 불리는데요. 아디다스 러닝화에 채택되었던 기술입니다. 수천 개의 에너지 캡슐이 다닥다닥 붙어 충격을 수월하게 흡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반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평지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에서도 착화감이 우수합니다. 다만 아디다스는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이다 보니 발볼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서 꺾인다는 의견을 참고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넥스 시리즈는 초기에는 트레일러닝 라인이 주로 출시되었으나 최근에는 프리하이커 등 하이킹화 라인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테렉스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젊은 층이 선호하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인지라 일상생활에서 일상복과 매칭하여 착용해도 무난하게 소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등산 프로그램에 줄을 참여하는 연령대가 20~30대인데요. 만족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해드릴 브랜드는 호카 오네오네, 줄여서 호카라 부릅니다. 호카는 최근 몇 년간 아웃도어 슈즈 시장에서 가장 힙한 브랜드로서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검색량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유명 등산화 브랜드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카는 UTMB라 불리는 알프스 산맥 주위 171km를 주파하는 트레일러인 대회 우승을 목표로 2009년 프랑스에서 탄생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발 회사 데커스에 인수되어 10년이 조금 넘는 단기간에도 많은 발전을 보인 브랜드입니다. 전세계 트레일러너들 사이에 높은 인지도와 좋은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UTMB 출전선수 중 절반 이상이 호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호카 오네오네의 뜻은 뉴질랜드 마오리족 언어로 하늘을 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대로 실제로 착용해보면 착화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는 두꺼운 미드솔 때문인데요. 마시멜로 같은 느낌의 미드솔이 편안한 착화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웃솔은 비브람사의 메가그립을 채택했는데 한국의 다양한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접지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동급의 다른 등산화나 트레일러니와 대비 가장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점도 강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호카가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등산화스럽지 않은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인기 연예인이 착용하면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고 마케팅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는 않지만 SNS와 입소문을 타고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카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내구성이 다소 아쉽다는 점입니다. 아웃솔과 토우캡으로 불리우는 앞부분의 마감 처리가 아쉽다는 의견들이 꽤 있고 저도 이러한 단점을 경험해 봤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모델들은 이러한 단점이 많이 개선된 걸로 보여집니다. 테크니카는 이탈리아의 명품 부츠 브랜드입니다. 특히 스키 부츠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는데요. 스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오래전부터 열정형 부츠를 제작해온 기술을 세계 최초로 등산화 시장에도 도입하여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인지도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솔에 열을 가하여 발과 밀착시킴으로써 마치 발가락 뒤꿈치 모양에 최적화되도록 성형해줍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가피까지 발에 꼭 맞도록 변형하여 맞춤형 등산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생이 유럽산 브랜드다 보니 대체로 발볼이 넓은 한국인들은 열성형을 통해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서양인처럼 발볼이 좁은 분은 굳이 열성형하지 않고 착용해도 무방합니다. 과거에는 열성형 비용이 마케팅 차원에서 우위였는데 최근에는 유료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웃솔도 호카와 마찬가지로 비브람사의 메가그립을 채택했는데요. 메가그립은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 등을 살펴보지만 아시겠지만 캠프라인의 리치엣지와 견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접지력도 보장됩니다. 다만 테크니카는 호카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고프화에 형성되어 있는 점은 단점으로 판단됩니다.
알타이기어는 1996년 미국에서 슈퍼패브릭이란 신소재가 개발되면서 탄생한 슈즈 브랜드입니다. 슈퍼패브릭은 오염에 강하고 방수 기능이 좋아서 전 세계 수백 가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군 특수부대 대테러 부대가 이 소재로 제작된 신발을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무게가 가벼운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디자인도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등산화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웃솔은 비브람상을 채택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무난한 접지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알타이기어의 최대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최근에 가성비 등산화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산행 목적과 거리,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여러 켤레의 등산화를 구비하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찬 정보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셨죠? 세상에 완벽한 등산화는 없지만 본인하고 궁합이 좀더잘 맞는 등산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남들이 좋은 평가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본인하고는 궁합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어보시고 착화감을 테스트한 이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산화나 트레킹화는 일반적으로 5에서 10mm를 크게 신는 걸 추천드리지만 최근에 나온 등산화들은 최적화돼서 출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